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U의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통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메타가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해서 경쟁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예비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이번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만약에 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게 되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 회사인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에픽게임즈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혐의로 우리 돈으로는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액수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 에픽게임즈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방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에픽게임즈는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의 지표 기준으로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15일부터인데요. 이 시행 초기 장외 거래에는 일단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한제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메가와트 시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아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는데요. 아울러 이 당초 더 강력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또 가격 상한제 자체 회의적이던 반대 회원국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관계자인 이 바이낸스 US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코인과 중개 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가는 우리 돈으로 1조 3,320억 원인데요. 이 보이저는 테라 루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지난 7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FTX가 보이저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최근 FTX마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지난달에 입찰 절차를 재개했는데요. 이에 따라 170만 명에 달하는 이 보이저 디지털의 고객들은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